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촉촉하게 적셔준 다음에 야. 야. 자, 인사 오랜만에 플레이해보는 미세란 글레나니나 일루. 정말 많은 분들이 비세라를 오랫동안 기다려 오시다가 지쳐서 이제 아무도 안 기다릴 때쯤 꺼내든 비세라 클린업 디테일입니다. 청소 전문 유튜버라는 게 무색할 정도로 비세라 클린업을 요즘에 안 했었죠. 아, 근데 솔직히 좀 너무 비세라만 많이 찍었었고 조회수도 다른 영상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잘 나오는 편은 아니어서 좀 녹화하는 거를 망설이기도 했었어요. 그만큼 이제 비세라를 찍으면 들어가는 정성은 다른 영상에 비해서 한 5배 정도 되는데 이제 조회수가 그만큼 안 나오니까 좀 시들해진 게 있더라고요. 앞으로도 비세라 클린업 디테일 영상 많이 사랑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창작마당매 아주 심플한 맵을 한번 해볼게요. 오늘 진짜 오래간만에 비세라 가지고 왔으니까 별다른 특징 없네. 정말 심플한 창작마다 맵 Circle of Doom Remastered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맵이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장작분들 한 3명만 받도록 할게요. 미안해, 2명만 받자. 자, 맵을 일단 둘러봐야겠죠? 제가 방금 말했다시피 굉장히 심플한 맵인데 이게 답니다. 와, 벌써 들어왔어? 개빨리 들어왔네. 한 바퀴 도는 사이에 들어오다니 엄청난 순발력이군. 맵도 다운받아야 돼가지고 좀 걸려야 되는데 이미 다운을 받아놓은 상태였나? 아, 하지마! 아, 너무 오랜만에 와가지고 그렇게 반가워? 이거는 그냥 그야말로 청소 튜토리얼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시영이 막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그냥 시체만 질비하게 있으니까 빠르게 청소를 해봅시다. 글쎄요, 청소 전문 스트리머인데 뭔가 유튜브를 하다보면은 좀 그런 두려움이 생겨요. 막연한 두려움. 비슷비슷한 컨텐츠를 찍으면서 조금씩 줄어드는 조회수를 보고 있으면은 괜히 이걸 계속 하면은 망할 것 같다 이런 불안감이 계속 쌓여. 최근에는 덜롱다크 굉장히 잘 되고 있죠. 덜롱다크도 또 장기화되면은 조회수가 계속 떨어지면서 또 언제 그만두게 될지 몰라. 새로운 걸 계속 찾아내야 돼. 자, 두 명 다 들어오셨네요. 제노사이씨랑 치비씨. 그래도 저는 비세라를 그만둘 생각은 없습니다. 계속 꾸준히 하기는 할 거예요. 그 텀이 좀 길어질 수는 있어도 비세라를 절대 내려놓지는 않을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내 일종의 트레이드 마크잖아? 나를 한 번 더 크게 도약하게 만들어준 아주 귀중한 컨텐츠라고. 오늘은 일단 오랜만에 복귀를 했다라는 의미로 굉장히 심플한 벌써 이만큼 청소했어? 너네 다 나가. 나 혼자서 청소해야겠어. 속도가 너무 빨라요. 장작분들 친도가 너무 빨라요. 조금만 천천히 해. 어지럽혀도 괜찮아. 오늘은 내가 용서해줄게. 그렇다고 바로 뒤엎진 말고 뒤엎어버릴 거야. 얘네들이 고여가지고 장작들도 너무 고여버려서 아주 일사천리로 한다고요. 야, 근데 내가 원래 사이버펑크를 하려고 컴퓨터를 맞췄었잖아. 600만원이라는 엄청난 거금을 들여서. 근데 거기에 그래픽카드가 230만원이었거든요. 3090? 그때 급하게 산다고 좀 웃돈을 주고 산 거여서 230만원을 주고 3090을 샀는데 지금 얼마인지 알아? 아무리 싸게 사도 290만원이더라? 감사합니다, 사이버펑크. 덕분에 이득을 봤네요. 사이버펑크 잘한 지 딱 하나. 그래픽카드를 빨리 사게 해주었다. 으...야... 야! 안되겠다. 야, 이 컨텐츠 이거 그대로 100% 찍으면 너무 재미없는 컨텐츠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한번 싹 100% 청소 싹 하고 마이너스 100%에 도전해봅시다. 오케이? 시체 하나만 남겨놔. 그걸로 마이너스 100%에 도전해볼 거야. 근데 굳이 시체를 다 뭐 해온다고 해도 별 문제는 안 돼요. 왜냐면 여기에서 안녕하세요. 와, 바로 나오네? 진짜 기대도 안 했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촉촉하게 적셔준 다음에 호우! What the fuck? 비세라로도 참 고민을 많이 하면은 좋은 컨텐츠들 많이 뽑을 수 있는데 솔직히 다른 게임들은 이제 스토리 음미하면서 그냥 플레이만 하면 되잖아. 실황 같은 거 그런 것들에 비해서 난이도가 너무 높아. 난 뭔가를 창조하는 거에는 좀 젬병이란 말이야. 아, 이런 창조의 영역으로 들어서면 좀 많이 골치가 아파지는 것 같아요. 하우스 플리퍼도 그래서 좀 그동안 안 했었지. 여러분, 벌써 100% 다 찍었어요. 어떡하지? 이제 더럽힐 때가 왔습니다.
이거 딱 닫고. 아니 여기에 상자는 왜 있는 거예요? 분리수거 할 곳도 없잖아. 이건 왜 있어? 야 혹시 비밀 장소 있나 잘 찾아봐. 야 여기 비밀 장소가 따로 있나? 없어요. 와 졸라 아무것도 없네. 야 더럽혀 물통 뽑아. 와 바로 나왔어. 다들 팔 하나씩 붙잡고 난리 쳐. 마이너스 100%다 마이너스 100% 정확히 찍으면은 내가 문상 줄게. 이거보다 더 간편한 방법이 있지. 이거를 피를 묻힌 거를 이렇게 열심히 닦아줘요. 그렇지 됐어. 이제 도장을 찍으면 돼. 왜 안 더러워지지? 이게 더러운 곳을 계속 찍어야 돼요. 이게 걸레가 더러워졌잖아. 그러면 이렇게 일정 도장을 찍으면 걸레가 다시 깨끗해진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 다시 해서 이렇게 묻혀서 다시 더럽혀야 돼요. 이 더러운 게 좀 떨어질 때가 있어 이렇게. 야 온 맵을 다 빨갛게 물들여. 야 이거 가지고는 100% 택도 없어. 더 더럽혀 더 더럽혀. 천장도 더럽혀. 불로 지지는 게 없네. 그러고 보니까 총이 없어. 총 꺼내줄까? 오우 웨펀스 이건가? 자 야 한 명 지져. 뭐야 치비짱 왜 그래. 치비짱 괜찮아? 많이 힘들어? 컴퓨터가 많이 힘든 거야? 터졌나? 와, 이거 뭘? 야, 뭐야 이거? 지옥에서 온 상자 자판기인가? 개쩌네. 와, 진짜 아트다 이 정도면. 어, 그럼 난 이거 더럽혀야지. 괜찮은데? 현대 미술. 지옥에서 돌아온 물통 뽑기. 맘마메야. 와, 개 재밌겠다 레이저. 아 아까까지만 해도 깨끗했는데. 빨리 천장 책임지고 다 더럽히세요. 야 항상 깨끗하게만 하다가 막상 더럽히니까 뭔가 되게 기분도 새롭고 재밌네. 천장을 다 빨갛게 물들일 때쯤 100% 찍지 않을까? 아 자, 야 잠깐만 멈춰봐. 야야야 잠깐만 잠깐만 진정 진정. 야 이 정도면 충분히 마이너스 100% 될 것 같아. 아닌가? 어떻게 생각해요? 아 지금 충분히 더러운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미 너무 더러워. 안 돼. 아직 아니라고? 아직 모자라? 아닙니다. 뭘? 오케이 오케이. 좀 더 더럽혀. 그냥 흰 공간이 없게 다 메꿔버려. 아 한 번도 더럽혀본 적이 없어가지고 가늠이 안 되네. 아 근데 더럽히는 건 진짜 순식간이다. 왜 이렇게 청소에 한 매 쳤어요? 왜 이렇게 더럽히는 거에 열광하지? 예스! 앞으로 우리 장작분들 스트레스 쌓이면 이런 데 초청해가지고 한번 거하게 이렇게 태워버려야겠구만 다들. 아 근데 이렇게 더럽혔는데 렉이 하나도 안 걸리네. 확실히 좋은 컴퓨터다 내 컴퓨터는. 아니야 이건 다음에 얘기하자. 어? 여러분! 눈치챘어요 지금? 안 더러워져요. 생긴가 봐. 나 처음 봤어 이 현상을. 우와! 진짜 개더러워. 어 이거 최대치가 있네요? Nope, nope. 어 더 안 묻어요. N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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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pe. 더러움에 한계가 있어. 대박. 어 진짜 신기하다 이거. 자 퇴근 해보겠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몇 프로인지. 화산? 마이너스 662%? 마이너스 100% 훨씬 뚫었는데? 야 바닥을 뚫고 저 맨틀 지하 밑바닥까지 나가겠는데요? 마이너스 662? 너네 뭐해? 야! 아니 뭐야! 내 작업실 왜 이렇게 더러워! 어쨌거나 이번에 파산이 됐기 때문에 이.. 제 작업실에 있던 이스터에그 이.. 둠.. 갑옷? 이라고 하나? 이거 다 압류당하거든요? 넌 못 지나간다. 걷지 마라. 나 이제 퇴근할 거다. 나 작업실 왜 이렇게 더럽냐? 어허 어허 지금이야. 맛있다. 핫! 비켜! 딱! 아! 강하다. 아 애들이 아주 이씨 벼르고 있네 이거. 아 나 제대로 꼈어. 살려줘 살려줘. 저기가 토할 것 같아. 어 됐다. 저리가. 오케이.
짧고 신박하게 즐겨본 비세라 클린업 디테일. 진짜 오래간만에 복귀 선언하면서 재밌게 즐겨봤네요. 와 근데 마이너스 662%가 나올 줄이야. 아 그리고 더러움에 한계가 있다는 게 좀 굉장히 놀라웠어요. 오늘 좀 되게 새로운 거를 많이 알아가네요. 다음번에는 비세라가 최근에 되게 패치를 했거든요. 진짜 오랫동안 제작진들이 손을 안 보다가 이번에 패치를 했다고 하는데 그 패치 내용에 대해서 다루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비세라 클린업 디테일이었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